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로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찬양할 때는 뒤가 썰렁해서 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랬는데 또 이렇게 앉으니까 또차 보이네요. 또 네. 일부 예배도 이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또 이러니까 이제 그럴 수 없고요. 다음 주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를 좀잘 지켜보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단계가 또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것도 못하게 또 제재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정말 그러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스테반의그 메시지가 사도행기 7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 여러분이 7장의 내용을 보면 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게 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맥을 확실히 짚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그좀 왜곡된 신앙생활이 될수 있고 또 잘못되어지면 또 시험거리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어, 그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많았지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실제로 믿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고 핍박했고 또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어, 죄를 어,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공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오해를 갖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 이 스테반의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사도행의 7장 30절에 7장의 내용을 주 우리가 짚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부터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같이 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 모세를 그 역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모세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를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해 그랬거든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어~ 이 모세가 그 태어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세월이 아니라 40세가 돼서 뭔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오늘 나이로 따지면 8 0세 나이. 가 되겠습니다. 이8 0세 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이일까요? 지금 워낙에 또 건강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80대면은 80세면 건강 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 제가 이 경로당 주변에 가서 이 전도를 하고 그러면은 거의 뭐 70대 80대인데 70대는 노인의 집도 끼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허드렛일 다 설거지하고 70대는 80대는 저쪽에서 뭐뭐 뭐 장기도 두고 뭐 다른 일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80대가 또 이게 또 청년 또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100세 시대 그래서 어 그렇지만 당시에이 80세라는 나이도 사실은 뭐 힘이 없고 또 늙었고 어떻게 발휘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디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어,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사백 년 동안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손의 그 축복을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서 정말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 이 왕이 좀 뭔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 가운데 400년 동안 그들은 노역의 생활을 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그 스테반 집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공의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자신들만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 그들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셔서 불러 주신 그 자부심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지 못했죠. 스데반은 지금 이 공회 안에서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배후에. 그리고 모세 배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데 어떻게 불러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읽었던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면 늘 보는 게 뭐냐면 가시덤불일 거예요. 그 가시나무 덤불은 어, 지금도 뭐 여기도 그러겠지만은. 어, 쓸모없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저 불이나 때는 그 정도의 그런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가시나무, 이 가시덤불 나무가 정말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가 정말 쓸모없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시덤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부, 어, 모세를 불러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인생이 어쩌면 이 가시 덩굴 같은 바로 그런 이 떨기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이 가시 나무는 보잘 것도 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세도 정말 보잘 것도 없고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말년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세까지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어떻게 보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것 어느 하는 것 내도, 내보일 수 없는 드러내보일 것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줬고 왕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어쩌면 모세입니다. 그런 인생이 그 장인의 이들와 함께 그 장인의 목동을 치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별범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세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미 40세에 그가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리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말 히브리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그 분노로 그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사명감이 불타있던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이 히브리인들도 모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신만의 그런 사명감이 불타있던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침묵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곳조차도 이제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이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도 없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정말 소망이 없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부르칠 때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노예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가시 떨기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모세 역시 가시덤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세상에 뭐 능력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아까 우리 사모님이 부르셨던 이 찬양 가운데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주시니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세는 신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만큼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런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 스테반이 생각하는 바로 그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지죠.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노예로 전략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요셉 이후에 그가 의기양양하고 뭔가 번성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을 그곳 가운데 일으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절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요. 모세도 역시 자신은 가진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어...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시 떨기 나무 같은 그런 아주 흔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잘라서 그들이 뭔가 좀 뭔가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어느 때인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의기양양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 교만이.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고만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다 누리고 내가 뭔가 내 목적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어갔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게 교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정말 누리는 당대의 멋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6편 1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권력도 있고 이런 부귀를 누리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그 모세가 40세나에 이 얼마나 힘 있고 의기양양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함이잖아요. 비록 자신의 육신의 몸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이 가시떨기에 여러분 이 불이 있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가시덩쿨 이 자체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불꽃 가운데 타지 않고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모세가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시는 하나의 과정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세뿐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국가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소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7장 32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르긋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 장면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이란 세월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네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날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좀그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3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의 내 조상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최극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해서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아니겠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신 것을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가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점 점점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행하게 키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또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내 발을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정말 그런 자신은 뭔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그 문화가 사실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민들도 신을 신고 다니지만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신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권력과 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종이 되어라. 이말 아니겠어요? 우리 과거에도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도 이 종의 자, 그 어떤 신분이 있었잖아요. 팔려가면 주인의 종이잖아요. 주인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주인의 종이잖아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신을 벗고, 너는 내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 다 나한테 양도하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말이 사실인 것은 여러분도 이미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실 때가 어느 때인가?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스스로 종의 자세로 나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과거의 모든 것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다 버리면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다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모세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수 없는 그런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33절에 보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예요. 뭐. 나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미 돌아가신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랑에게 많은 성도들을 키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가 제자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제자인데 삶은 제자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그런 삶의 자세 가운데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하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겁대기에 불과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은 사실은 이 볼품 없고 벌벌일 없는 이가시덤불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종의 자서로 그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대의 정말 이 멋있는 석학이고, 그리고 가말릴 문안색이면서 그 남들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지식과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가 배설물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쓸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거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는 그 길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도 또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제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견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바는... 이 공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 얘기를 할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배경에 신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아, 스테반은 지금 모세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배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 그 해당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모세 앞에서 그렇게 항변을 반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80년의 인생을, 40년의 인생을 살다가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보잘것도 없고 뭐 드러낼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의 이 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주님은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말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관습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광약 가운데 떨기남을 통해서 우리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렇게 볼품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정말 밝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나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기만 하면, 그리고 그, 그 신을 벗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될 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지들 뿐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지들 뿐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의 49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롬과 괴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주역 내만붙듯한 그곳에 있게 하소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엔 의심의 안개 있는 곳 은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 옵니다 내 주여 내말붙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 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과 사랑이 언, 제나 넘치옵니 내줄을 따라 내줄을 따라 올라가 전 높은 곳새 우뚝 서 영원한 봉낭 누리며 즐거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마음부터 삼내 주여 내 마음부터 삼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특별히 10월 달은,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 성탄의 기쁨과 함께 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특별히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절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이번 성탄 전야 행사는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달리 그냥 모여서 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듯해요. 그래서 어,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좀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 그러나 25일 날 예배는 동일하게 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전야 행사라든가 2부 행사는 어, 하지 않고요. 네, 다른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해서 찬양을 하도록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그리고 1, 2부 예배가 이번 주도 진행됐지만 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다음 주에도 아마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하고요. 조금 자제되어지면. 같이 모이든지 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음, 또 이렇게 예배팀들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또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어, 8번에 보니까 우리 개혁 예배가 이번 주에 있어요. 오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화 사모님께서 어, 그 한국 홍삼 약초 어, 사업장 개혁을 하셨어요. 어, 이미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어, 사업 번성을 해서 축하해 주시고 오늘 어~ (3시에) 어,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어, 참여해 주시고 여기서 사실 가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2시) 반에 가는 것은 구경하시라고 <laughs> 가서 구경하시라고 2시 한 반이나 40분 정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구주소로 제가 찍어놨어요. 천천동 507-6번지 했으니까, 개인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하시고, 교제하겠습니다. 마라 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 나타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 나타 마라 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땐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라나타말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마라나서 마라나탄 마라나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탄 마라나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예수

또 주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구배 되어진 십배일조또 선경금 또 진정헌금 하나님 아버지 각양각색의 예물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 귀한 사업장을 또 하나님 개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번성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해증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 가운데 하루도또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힘써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들과 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